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31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26번까지 풀었고 이번 시간 이제 27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27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찾아봐라 라는 거죠. 이제 왕을 한번 찾아봐야죠. 도성 안에 도랑이 막혀 물길이 넘쳐서 많은 여혐집에 물이 잠겨서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므로 준천사를 설치하여. 야, 준천사가 뭐냐. 자, 돌을 캐어다가 높이 쌓고 도랑을 쳐서 잘 흘러가게 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마을 집들이 잠지지 않아서 모두 편히 지냈고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서 하청을 통하게 하였다. 준천사는 모르겠는데 신문고 부활은 알겠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영조입니다. 준천사는요, 이 청계천 있죠? 청계천을 준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것을 맨 처음에 시행했고, 그리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고도 부활을 시켰지요. 자, 1번.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숙종 때지요. 광해군 때 시행했지만 이제 양반들의 반대로 인해서 숙종 때 시행하게 됐고요. 두 번째, 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은 정조 때지요. 정조 때입니다. 자, 세 번째,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광해군이죠. 광해군 때. 자, 네 번째 보시면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 시행 영조지요. 다섯 번째, 청의 요청으로 나성정벌 위해서 조총부대는 효종 때입니다. 나성정벌, 그래서 두 차례나 파견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4번, 영조 4번이 정답이고 28번으로 갑니다. 자, 28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소재지는 전남 구례네요. 자, 소재, 소개. 정면 7칸, 측면 5칸에 다폭의 중층 팔짝 지붕 건물이네요. 자, 지금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 아랫줄 한번 볼게요. 현존하는 중층의 불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내부 공간은 층의 구분이 없는 통층으로 되어 있다. 자, 외관은 다층이지만 내관은 어떻다? 단층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예, 이때 이제 건축물의 특징이지요. 구성되어 웅장한 느낌을 준다. 임진왜란한테 소실되었지만 숙종 때 중건에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구례. 자, 1번 한번 볼까요? 이것은 뭡니까? 법주사 발상전이에요. 이것은 충북 보은에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 금산사 미륵전. 전북의 김제에 있는 것이지요. 자, 전북 김제. 세 번째, 화엄사 각황전. 전남 구례에 있는 건데 맞아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무량사 극락전. 충남 부여에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마곡사 대웅보정 충남 공주에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입니까? 이것이 조선 후기에 있었던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지. 그 자세히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른다 그러면 못 풀었던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나왔죠.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느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해차가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전에 차가 쉬웠으니까 쉬웠으니까 이번에 차 어렵다. 그러면 이번에 차 어려웠으니까 다음번에 쉬울 것이다. 그 공식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다렸다가 이번 시험 어려웠구나. 그럼 다음 시험 쉽겠구나.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바본 거지요. 자, 2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강화도에 쳐들어왔는데 적의 영세가 더욱 커졌다. 순무사 이경하가 중군 이용희의 천총 양원수를 강화도에 쳐들어왔고 양원수 선발에서 주둔하게 했고 그 아랫줄에 보면 정족산성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했다. 이거 언제입니까? 병인양이었대죠. 1866년에 강화도에 쳐들어왔던 프랑스군 병인양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족상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막고 있는 이 장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자, 지금 병인양이었죠. 배경 뭡니까? 병인 박해일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에서 이제 깨지고 도망가죠. 도망가기 전에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왜 귀장각 도서를 약탈했지요. 이것이 이제 병인양이요. 자, 1번. 운요 사건의 결과를 알아본다. 운요 사건의 결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겠죠. 자, 두 번째, 오페르트 토굴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 이거 남연군묘 토굴 사건, 토굴 미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양놈하고 놀면 안 된다. 이런 그 사상이 이제 팽배해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세 번째, 왜 규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보면 이 병인양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네 번째,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검색한다. 1882년에 있었죠. 그리고 미국이에요. 프랑스인데 잘못됐다. 자, 5번,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현 장군 1871년 신미양요지요. 어재현 장군 광성보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 30번으로 갑니다.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그림으로 적절한 것 찾아보자. 조선전기 회화를 만나다. 그냥 간단하게 내줬네요. 조선전기 회화를 찾아봐라. 간단하네요. 자, 1번 15세기 강희안의 고사관 수도지요. 15세기 맞네요. 자, 두 번째 정선의 금강전도 18세기죠. 정선의 금강전도. 세 번째 이것은 이제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지요. 강세왕 예전하고 틀리게 저는 지금 작가의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자, 14례 4번에 보시면 18세기에 신윤복의 그림이죠. 신윤복. 그래서 단오 풍정이다. 이 5번에 보시면 19세기 김정희의 세한도다라는 것이죠. 세한도. 그래서 시기 물어보니까 뭐 한번 제가 이제 작품 이름을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자가 싫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자,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자. 다큐멘터리에 기여한 19세기 정치 혼란과 사회 불안. 기획 의도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일부 외척 가문이 집권한 시기. 이거 언제예요? 19세기 세도 정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순조 그리고 헌종 그리고 철종 때.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정치가 정치 기강이 굉장히 문란했죠. 삼정의 문란이 대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 봉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자, 1번 농민 봉기의 증산을 조고사하는 안핵사. 아, 맞지요. 두 번째, 환곡의 부담으로 마을을 떠나서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세 번째,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 유행하지요. 말세죠, 말세. 네 번째, 임꺽정이 이끄는 도적대가 가담한 백성. 자, 임꺽정이 나는 명종대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 쪽에 가깝죠. 자, 다섯 번째, 삼정 이정청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관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임술년에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 그렇죠? 1862년에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죠. 이때 그 농민들의 이 농민 봉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죠? 삼정 이정청을 부랴부랴 만들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라는 거죠. 31번에 이제 4번, 32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인물 누구냐? 자, 이미 문벌에 따라 사람을 기용하니 사람이면 모두 5장과 7규가 있는데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양반이나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
자, 군보의 천역을 즐겨지려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양반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군보의 실 한 가닥이나 쌀 한 톨을 납부하더라도 영령을 부추니 사람들이 반드시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돼 있어요. 야, 이거 모르겠는데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이 인물이. 그랬더니 어이없죠? 출처해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우서가 나옵니다. 우서는 유수원의 호지요. 그렇죠? 그래서 중상학파 우유수원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산업공상과 산업공상이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으니 상공업 육성책으로 유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1번 맞고요. 자, 두 번째. 기기도설 참조에서 거중기는 정약용이죠. 세 번째, 사람의 체질 연구에서 사상의학은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지요. 이재마. 네 번째, 북학의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박재가지요. 북학의. 자, 다섯 번째, 전체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이 홍대용 정도가 되겠죠. 홍대용.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1번이 정답. 자, 이제 33번 문제로 가볼까요? 33번은 조금만 지웠다가. 그렇죠? 가에 들어갈 사건과 결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한국사 스피드 퀴즈. 자, 99년에 대한 차별 대우와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바보지요. 이모군란입니다. 자, 1번. 자, 청해 영선사가 파견됐다. 아,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 자, 이모군란의 결과 한번 찾아봅시다. 일본도 관계가 돼 있고 청나라도 관계가 돼 있죠. 그럼 일단 일본과 관계돼서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죠. 제물포조약. 제물포조약의 결과 최초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일 수호조규 속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속약을 개정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뭡니까? 거류지가 10리였는데 50리로 확대되고 2년 뒤에는 자동으로 100리로 발전되는 것. 이 이유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청나라하고는 어떤 그 관계가 있었느냐? 일단 대표적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시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이제 고문을 파견하는 고문 통치가 시작되게 되죠. 고문 정치. 그렇죠? 자, 이제 내정 간섭이 시작되게 돼요. 1번. 청해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1881년에 있었던 일. 틀렸고. 두 번째, 오군역이 이형으로 개편되었다. 이거 고종 때 통합하지요. 그래서 무이형 장어형으로 고종 때 통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이모군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1904년 8월 달에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1차 한일 협약이었다. 1차 꼭 써줘야 돼요. 2차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네 번째 보시면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거 1880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개화정치를, 개화기구죠. 개화를 전담하는 개화기구. 다섯 번째,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도를 인정한 제물포조약이 체결됐다. 5번이 이제 정확하게 정답이지요. 자, 됐습니다. 이제 34번. 그러니까 이모군란 90군대가 이제 난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형은 이제 화딱지가 이제 많이 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2번 이형으로 개편되었다. 자, 이제 34번으로 갑니다. 자, 34번. 가에서 다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가번 보면요. 지금 국론이 두 가지 주장으로 맞서 있습니다.
자, 서양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 그렇죠? 서양의 적과 화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적쪽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 안에 전통이 보정되고,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의 지경에 빠진다. 그러니까 통상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얘들하고 놀면 안 된다라고 하는 1860년대죠. 1860년대 이제 척사상소예요. 이양로의 척사상소. 나 한번 보실까요? 자, 저들이 비유록 외의 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양 오랑캐와 다를 것이 없다. 1870년대지요. 그래서 외양 일체론 아닌가요? 그렇죠? 최익현의 외양 일체론입니다. 외놈과 양놈은 한 몸이다. 같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말하면 원래 우리가 잘 모르던 나라. 그렇죠? 근데 얘들의 말을 다른 나라의 사람의 말을 듣고서 얘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오랑캐랑 또 손을 잡아 말도 안 된다라는 1880년대 요것은 이제 이만손이죠.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이양로와 기정진이 대표적이었다. 맞죠? 두 번째 가번이네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뒷받침했죠. 이거 다 누굽니까?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내용이잖아요. 자, 세 번째 나번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반대했지요. 당연한 거죠. 76년 반대. 그래서 외놈하고 놀면 안 된다 이 얘기니까. 네 번째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제기된 것은 18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90년대, 70년대 답이 될 수 없다. 아, 틀린다. 그래서 정답이다. 4번 조선책략의 유포로 인해서 일어난 거지요. 그렇죠. 맞고. 그래서 34번에는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 우리가 35번으로 넘어갑니다. 34번 같은 문제가 이제 전통적인 국사 문제죠. 35번 다음 글이 쓰인 배경으로 오는 걸 찾아봐라. 대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전략도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대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6.1준의 중립론이지요. 자, 문제 보면 중립론이 쓰인 배경. 자, 일단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렇죠? 갑신정변이 있었고, 자, 이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체결을 하죠. 그래서 조러 통상조약 이런 거 체결하는데 결국에 이제 조금 지나서 비밀협정을 체결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변 보존을 위해서 러시아의 니들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대를 끌고 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것들. 그리고 1885년에는 또 무엇이 있었죠? 거문도 사건. 그런데 이제 조러 비밀협정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폐기되고, 그렇죠?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청나라가 개입하지, 또 영국 애들이 와서 개입하지, 일본 애들이 또 덮치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다. 그렇죠? 이 위태한 사실을 보고 부들러와 6.1준은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번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영일동맹 1902년인데요. 지금은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 두 번째,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주도하였다. 1895년 삼국간섭은 1895년 삼국간섭이죠. 삼국간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1894년에 그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요동지역을 확보하게 되니까 러프독이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시기가 맞지 않는다. 세 번째, 자,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니까 요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시기적으로 안 맞고, 네 번째 보시면 영국군이 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으니 이것이 이제 맞는 얘기죠. 이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거처로 옮겼으니 이것은 아관파천이고, 아관파천은 1896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훨씬 뒤니까 안 맞는다. 35번에 4번이 정답. 36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근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전봉준이 이끄는, 전봉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동학의 냄새가 풀풀 난다. 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전개한 활동. 자, 이것은 동학 농민군이 1894년 4월 달에, 그렇죠? 어디? 전주성을 점령했지요. 자, 농민군은 정부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안. 그래서 이때 개혁안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 12개조. 지금 질문에서 뭐예요? 개혁안의 내용. 그러면 폐정 개혁안 12개조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 1번, 담관오리의 징결조 찬회. 맞죠? 자, 두 번째, 국가의 모든 재정 호조는 갑신정변 때예요. 갑신정변 때 호조에서 관할을 내라. 세 번째,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을 명확해라 라는 것은 홍범 14조니까 갑오개혁 얘기죠. 갑오개혁. 정확하게는 이제 2차 갑오개혁. 자, 그 네 번째, 죄인 외의 친족에게 연좌제 일체 적용하지 말아라. 이것은 제1차 갑오개혁. 제1차, 이건 제2차.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에이 갑오개혁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 푸는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5번,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해서 전제왕권을 공고해라. 독립협회 헌의 6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1차 갑오개혁 얘기를 놓고 2차 갑오개혁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얘기를 딱 해놓고 1차예요. 1차인데 1, 2, 3, 4, 5가 다 갑오개혁 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2차였던 거, 4번. 그리고 4번이 틀린 것을 정답. 이런 문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고급 준비를 할 때는 1, 2차 갑오개혁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자, 37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자, 공공의 의견으로 무엇을 발기해서 영읍문 유지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우고, 그러니까 청사신이 왕래했던 영읍문을 헐었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독립협회지요 뭐. 그렇죠? 1896년부터 99년까지. 그래서 됐다. 뭐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독립협회예요. 기억번.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에요. 1907년 독립협회 존재하지 않았다. 니은번, 의회 설립 운동은 독립협회에서 추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그 의회 설립 직전까지 갔지만 실패하게 되죠. 자, 디귿번, 공화정치의 근대 국가 수립은 신민회 정도가 됩니다. 리을번, 민중개몽을 위해서 토론회 강연회를 개최했으니 니은과 리을번이 맞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우리가 38번 문제로 갈까요? 38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렵고, 근데 이제 너무 엄청 쉽다라는 문제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38번으로 갑니다.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단체를 찾아와라.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조선본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토지를 사들이고 촌락을 세워서 새 영토로 삼고, 다수의 청년 동지들을 모집하고 파견해서 한인단체를 일으키고,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
설립해서 문물을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귀를 엿보아 독립전쟁을 일으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어렵게 써놨지만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정도에 보면 이제 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정주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평양에 이제 자기 회사라든가 태극서관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군자금을 확보해서 어디로 가지요? 어딥니까? 남만주,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니 그것이 뭡니까? 신흥 강습소지요. 그래서 1911년에 해체되는 이유 뭡니까? 백오인 사건이죠. 자, 1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1920년대예요. 20년대. 그리고 단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교육회. 자, 두 번째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것은 보안회죠. 1904년에 보안회. 세 번째 농촌 개몽을 위해서 분할우도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이제 30년대. 동아일보? 그렇죠. 분할우도 운동. 자, 네 번째 고종의 퇴위에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으니 이것은 1906년에 대한자강회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계몽서적을 출판하기 위해서 태극서관. 5번 정답이죠. 그래서 38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9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단계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 한두 개가 아니다. 라는 거. 자, 2단계 시치미를 뗀다 라는 말의 유래. 모르겠다. 그렇죠? 3단계 오주연 문장 전산고의 기록을 기록에서 보면, 자, 고려에는 응방을 두어서 원래 세공하였다. 응방.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매 수탈. 그렇죠? 원 간석기. 시치미는 그 매 사냥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매를 잡잖아요. 그럼 매 주인을 그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매 그 꽁지 있죠. 그래서 꽁지 위 털 속에다가 뭐를 이제 달아놔요. 그래서 뿔을 달아놓고 거기에다 이제 써놓는 거지. 누구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시치미를 떼서 내 걸 달아놓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내가 잡은 것 같은데 뭘 네가 잡아? 여기 봐봐. 내가 잡았잖아. 그렇죠? 시치미를 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매 사냥이다라는 거예요. 39번에 1번. 그렇죠? 그래서 40번 한번 가볼게요. 아, 이게 이제 원간석기 때 매를 수탈하는 응방이죠. 응방. 응방. 그래서 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 요것 때문에 이제 시치미를 뗀다. 아, 시치미도 그런 것이구나. 주인의 그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구나. 그렇죠? 체크해 놓은 것. 40번. 일제가 다음 대책을 마련한 원인, 배경. 그렇죠? 원인. 생각건대 장례 운동은 그 장년봄 행해진 만세 소유와 같은 어린의 장난은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근저 있고 실력 있는 조직적 운동일 것이라는 점을 오늘날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어떤 방책으로 이 경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일선 병합의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 동화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력을 동반한 문화운동 이것뿐이다 라고 햇소리를 써놨다라는 거지요. 자, 지금 보면 만세 소요? 웃기고 있는 이게 뭡니까? 1919년에 3.1운동을 지금 일본 놈들이 그 비하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일본 놈들은 통치 방법이 헌병 무단 통치에서 얘들이 그 국제 여론을 의식해서 뭐라고 기만적인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문화통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원인은 뭐죠? 3.1운동이에요.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자, 1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건 1929년에 있었습니다. 자, 2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니 이거 1919년 3.1운동 2번이 정답이고, 세 번째 순종인 인사를 기회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니 1926년 6월 12일이죠 60만세운동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난 후 신관회가 결성된 건 1927년 그렇죠? 민족유일당운동의 결실. 다섯 번째, 자, 정인복,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1934년에 일어난 조선학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여유당전서 있죠. 여유당전서의 간행을 계기로 이 전개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40번에는 이제 2번 문제, 2번 정답. 41번 갑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봐라. 연표에서. 자, 군사장 허위는 그러면 이 인형이 있고 허위가 있어야 되는데 허위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1907년 정미의병. 그래서 이들이 조직한 13도 창의군. 그렇죠? 허위, 인형 허위. 자, 허위는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해서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의 명렬 전에서 일제의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군했다. 대군은 김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되고 300명 인솔하고 선두에 가서 동대문 밖 30리 되는 곳에 나아가 전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을 공격하여 들어가기로 계획하였다라는 거죠. 자, 전군이 모여드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하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수원군이 이르지 않으므로 그대로 퇴진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이들이 이제 13도 창의군을 조직해서 1908년 1월 달에 서울로 진격하지요. 이름하여 서울 진공 작전이고, 자, 이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인영 부친상 낙향, 그렇죠? 허위만 있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부대를 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 이 13도 창의군을 탄압하게 되는. 아무튼 지금 1908년 1월 달, 그러면 마번에 있죠? 5번, 마번에 있습니다. 이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가, 3원 보, 나, 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어떻게 보면 서간도, 나는 북간도, 그렇죠. 다는 연해주네요. 써드릴까요? 아는 서간도. 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가나다 지역은 1910년대 해외 이주 동포들의 민족운동이 일어난 곳인데 각 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발표해볼까요? 괜히 읽었네요. 그렇죠? 자, 1번 가. 해조신문, 권업신문들을 발간하였다. 이것은 연해주예요. 자, 그래서 해조신문은 1908년 그리고 1912년에 권업신문. 그래서 권업신문, 권업회. 4번이 돼야겠죠. 두 번째,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 4번, 서간도가 맞습니다. 서간도. 자, 세 번째, 4번.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결성했다. 이거 남만주의 삼원보예요. 남만주의 삼원보 지역이 어디냐? 4번입니다. 서간도. 자, 네 번째 보시면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거 미주지요. 미주. 대한인 국민회 1910년이에요. 그래서 안창호 그리고 박용만, 이승만 이 양반들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자, 다섯 번째 연해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을 건립하였다. 남만주의 삼원보지요. 그래서 가번입니다. 42번은 이제 2번이 정답이죠.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웠다. 그렇죠?
지역 문제가 뭐 우리나라 지역도 체크해 놓으면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쉽게 가지 못하는 그 중국 그리고 그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힘들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문제 풀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죠. 저는 가봤는데요.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43번 갑니다. 자, 밑줄은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오후 1시경 일본군의 전초부대가 지나간 뒤 본대가 화물 자동차를 앞세우고 대전자령 계곡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대전자령 전투 1933년에 있었습니다. 이 한중 연합 작전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한국 독립군 그리고 중국 포로군 이들이 이제 대일 전쟁을 같이 연합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죠. 그래서 쌍성보 전투 승리하고요. 그리고 대전자령 지금 나와 있는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1932년에 있었고 이건 193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 누구죠? 지청천. 지금 독립군 물어봤으니까 한국 독립군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지청천이 총사령관을 부대를 지휘하였다. 1번이 맞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이시 참변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대한 독립 군단 연합부대죠. 독립군 연합부대. 그래서 자이시 참변에서 피해를 봤다. 자, 세 번째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으니 북로 군정서군이다. 자, 네 번째 중국 관내에 결성된 최초의 한인 부대. 이것이 한번 나오더니 계속 나와요. 조선 의용 됩니다. 그래서 조선 의용대에 이것도 이제 체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언제 한번 나왔죠? 몇 회 전에 한번 나오더니 계속 집어넣어요. 자, 다섯 번째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기획했다.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독립군을 찾아라. 1번이 정답이죠. 44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내면 계속 내요. 재미 들려가지고. 자, 44번 들어갑니다. 밑줄은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문화. 문화네요. 문학이 아니고. 그래서 시기.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어렵다. 제가 시를 제일 못 읽어요. 아무튼. 자, 윤동주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그래서 1940년대예요. 자, 이때는 1940년대는요. 친일 문학이 굉장히 판쳤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 자, 이 여학생이 얘기합니다. 이 시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친일단체를 만들어서 침략전쟁을 찬양하도록 강요했던 시기에 쓰였다. 그러면 벌써 1930년대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죠? 중일전쟁 37년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모른다선 치더라도. 자, 그 남학생이 얘기합니다. 친일행위 앞장서는 예술가도 많았다는데 친일문학이 많았어요. 일제 저항하는 시를 쓰다니 훌륭한 시인이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 요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충 봐도 1937년 이후니까
이후부터 40년대 초반까지 이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친일 문학 이광수 그리고 그 최남선 이광수가 얘기했죠. 일장기가 날리는 곳이 내 자손의 일터라고 얘기하고 최남선은 뭐라고 합니까? 조선이 빨리 일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1번. 토월회가 발족되면서 신극 운동이 일어났으니 1923년 토월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육사가 잡지 문장을 통해서 절정을 발표하였다. 잡지 문장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존속했어요. 그럼 42년, 41년. 지금 문화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학생이 물어봤을 땐 시기 밑줄 그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시기가 요것이 아니고 요것이 돼야 되죠. 그러면 자료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함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여학생이 얘기하는 거니까 37년 이후에 어떤 거냐? 요거다. 맞다. 엄청 어렵죠. 자, 세 번째 계몽적 성경의 창가인 경부철도가 최남선이에요. 1908년에 최남선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나은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됐다. 1926년 아리랑 어디에서요? 단성사에서. 자, 5번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신경향파 1925년에 있었죠. 이름하여 이제 카푸. 그래서 이제 신경향파 1925년. 1920년대에는 다양한 장르가 굉장히 많았다. 문학 소재에도 그렇죠. 문학계에서도 다양했다라는 거요. 45번으로 갑니다. 자,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 한번 봐보자. 자, 가번이요. 1차 세계대전기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서 쌀값이 폭등하고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 각지 쌀 폭등이 일어났고 그 대책으로 일제는 자국에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하였다네. 산미증식 계획 1920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34년까지 1, 2차 계획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이때를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나번 보시면요. 조선 노농 총동맹을 노동과 농민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각지 세포 단체 그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 결과 분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고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각기 조직되었다. 그러니까 1927년에 노농의 분화지요. 자, 20년에서 2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자, 1번 조선농지령 1934년에 있었어요. 이 이후겠지요. 자, 2번 국가총동원법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38년이지요. 자, 세 번째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다. 세 번째 여기 있죠. 1924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3년부터 24년까지죠. 암태도 소작쟁이 3번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3번이 정답이고. 자, 함경도에서 방공령은 지금 함경도 관찰사 조병 시기 그렇죠. 1889년에 실시했다가 오히려 배상금만 주는. 자, 그 5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래서 일제의 경제수탈기구 1908년에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3번이 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46번으로 가볼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봐라. 자, 가. 1923년 5월달 경성지방법원 형사부예요. 판사 앞에서 6명의 피고가 일본 경찰 감시하에 서 있고요. 피고의 양쪽으로 변호사 검사가 앉아있는데 자, 판사가 얘기해요. 자, 누구의 단장인 김원봉이 보낸 폭탄을 받아서 던질 사람이 전달하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자, 단장 의열단이죠. 이거 너무 쉽게 낸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의열단에 대해서 풀어라 이렇게 그냥 내주지. 그렇죠? 김원봉이 수장인데 뭐겠어요? 의열단입니다. 그렇죠? 1919년 만주 길림에서 비밀 결사였죠.
자, 그 피고 작년 9월 중순에 김원봉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승낙한 적이 있다. 판사 2월 3일 김상옥의 지시로 남대문에서 폭탄과 권총 부런 문서가 들어있는 트렁크를 찾아왔는가? 그래서 김상옥은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버렸죠. 자,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다.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 행동 강령을 작성을 했죠. 맞네요. 1번. 2번.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 상하이 임시정부지요. 세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비밀단체는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렇죠? 독립의군부. 폭벽주의. 자, 네 번째,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거. 백오인 사건으로 기준학교의 71년 신민회. 자, 단원인 이봉창이 일항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1931년 1월 달에 이봉창 의거지요. 이봉창 의거는, 자, 일단 틀렸고, 한인 애국단 소속이지요. 그래서 이제 1번이, 46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7번으로 갈게요. 47번. 다음 문서를 접수한, 아이고, 분필이 떨어졌습니다. 분필을 주셨어요. 47번.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의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자,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기아. 기아는 한국 정부가 월남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 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했다. 아,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보면 맨 아래 점점점 하고 군사 협조. 양궐의 1번에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두 번째 보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 이거 브라운각서지요.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5만 5천 명의 군인을 월남에 파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권. 그래서 1번 맞고. 두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OECD. 1996년이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칠레와 FTA가 체결되었다. 이거 2004년 노무현 정부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시행됐다 그러면 연도가 틀리죠. 1949년에 만들어졌고요. 50년에 시행하죠. 이승만 정부예요. 자, 5번.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죠. 그래서 이제 1번, 박정희 정부 1번입니다. 48번 갈게요. 자,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이래봐라. 자, 가번. 자, 스트로블 해군 제독 지휘 아래 8개국 261척 함정 등의 대규모 선단이 집결했고요. 새벽 5시부터 상륙부대가 20척을 나누어 타고 인천 상륙을 감행했다.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지요. 그래서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나번. 북한군의 진격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가 폭파되었다. 이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1950년 6월 27일. 그래서 한강 인도교 폭파. 이승만 정부의 뭐 실정이죠. 실정. 그렇죠? 자, 답은 중국군의 이른바 신정 공세로 인해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빼앗기고, 아하, 그렇죠? 일사후퇴, 51년 1월 4일, 일사후퇴를 얘기하고 있다. 라번 보시면요, 유엔군 사령관 리주에는 그 소련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북한과 중국의 휴전 회담을 제안했다. 자, 이것이 수용돼서 개성에서 제1차 휴전 회담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휴전 제의가 있었고, 그리고 51년 그 지금 어디 제1차 휴전 회담이 열렸다. 휴전 회담을 얘기하는 거죠. 1차 휴전 회담은 이때 열려요. 그런데 이제 그 휴전 결정은 53년에 그렇죠 나게 되는 것이고, 자 일단 아무튼 1차 휴전 요때 있었으니까 한번 보자. 요게 1번 그렇죠, 2번 그리고 3번 4번. 제가 이거 순서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나가 다라 그렇죠, 3번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다 풀어놓고 이 순서 맞추기 제일 어렵다. 자, 49번 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대통령을 하야시킨 가해 현장. 어허. 자, 광화문 광장에서 경무대와 경무대, 국회의사당, 중앙청 등 주요 기관의 광장 주변에 몰려있어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으니, 이것은 경무대 시위죠. 경무대 시위입니다. 자,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한 뒤 학생 피해에 보답한다. 4월 25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죠. 맨 아래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경무대를 떠났다. 아, 그렇죠. 4월 26일 날 누구? 이승만 대통령. 그럼 뭡니까? 4월 19일 날 있었던 4.19 혁명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아, 기억번. 이렇게 할까요? 기억번. 4.13 후원조치의 철폐를 요구했다. 이거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죠. 니은번, 신군부 세력의 집권이 배경이 되었다. 이거 5.18 운동이에요. 아,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그렇죠. 1980년에 있었습니다. 신군부잖아요.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번, 3.15 부정선거에 한의하는 시위에서. 그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드러 패기 시작하고. 그렇죠. 경찰이 무력 진압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번진 거죠. 4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디귿번 맞고요. 리얼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 내각제로 변하는 계기가 됐죠. 이공화국 출범. 그래서 디귿 리얼번 5번이 정답이지요. 자, 50번으로 갑니다. 밑줄 그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극복했나봐요. 발생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이 최저생비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2000년에 시행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물어보는 김대중 정부다. 자, 1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성사시켰다. 1991년 노태우 정부지요. 두 번째, 통일의 3대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지요. 세 번째,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순고용 때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에 있었고 전두환 정부예요. 네 번째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입니다. 다섯 번째,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노태우 정부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다. 50번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회 고급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다가 아, 이 부분은 좀 모르겠는데 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체크를 하셨다가 이론을 다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기출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